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입니다. 먼저 해당 요리 학교의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학교는 호주 멜번 그리고 브리즈번 지역에 위치한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입니다. 요리 과정뿐만 아니라 하스피탈리티 과정이나 차일드 케어, 에이지드 케어 등 다양한 과정을 갖고 있는 호주의 사설 학교인데요. 2005년에 설립된 아카데미아는 학생들을 향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애들레이드 지역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도심 지역을 추천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을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호주에서 요리사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이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이민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IELTS 7.0 이상의 영어 성적을 받을 자신이 있거나 가능성이 보인다면 애들레이드 지역으로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IELTS 7.0이라는 점수는 나랑 거리가 먼 얘기라고 느끼신다면, 자신이 없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기술이민의 경로는 잘 맞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취업이민의 경로를 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외곽 지역보다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고 요리사에 대한 수요도 많은 도심 쪽에서 취업이민의 경로를 통해서 요리 영주권 취득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도심 지역에서 호주 요리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카데미아에서 제공하는 요리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TSS 사파리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2년의 경력을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호주 요리 영주권 취득을 위해 TSS 사파리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2년의 경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해당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주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발급되는 졸업생 비자의 기간이 1.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5년 동안 풀타임으로 셰프의 경력을 쌓은 것 말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셰프로서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이게 약간은 좀 까다로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에서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과정을 듣게 되면 어드밴스드 디플로마의 학업 기간이 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경력을 쌓으면 그중 절반 만에 3개월을 여러분들의 셰프 경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3개월의 경력만 채우면 되는데 이 나머지 3개월의 경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자와 비자 사이의 브릿징 기간을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아에서 누리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아에서 총 2.5년 동안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과정을 듣게 되면 그 중에서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유급 실습을 하실 수 있는데 9개월의 유급 실습 기간 동안 원래 보통은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주당 20시간, 평균 20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아카데미아는 그 주당 20시간 외에도 유급 실습으로 또 20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당 40시간을 총 9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학 기간 때는 주당 40시간까지도 일을 할 수 있지만 학생 비자 기간에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아카데미아처럼 학생 비자로 20시간 그리고 유급 실습으로 20시간 해서 합쳐서 4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2.5년의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기간 동안 그 중에 9개월을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주당 4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또 경력도 쌓으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의 굉장히 큰 장점에 속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커머셜 쿠커리 과정을 어드밴스드 디플로마로 2.5년 동안 들을 때 학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입학 요건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2.5년 과정은 크게 4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ertificate 3 1년, 그리고 Certificate 4 6개월, 디플로마 6개월,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6개월로 총 2.5년의 학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서티피케이트 3를 듣는 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총 10주 동안 호주 유명 호텔에서 무급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마 과정 동안 3개월의 유급 실습,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과정 동안 총 6개월의 유급 실습을 거쳐서 보학 9개월 동안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 유급 실습의 장점을 누리실 수 있고요.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2.5년의 총 학비는 호주 달러로 3만 불입니다. 2,4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이 학비를 총 10회에 걸쳐서 3천 불씩 분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커머셜 쿠커리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입학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내년에도. 영어 점수 요건 같은 경우에는 IELTS 5.5, 이치영역 5.0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IELTS 5.5라는 점수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카데미아 자체 영어 테스트를 치를 수도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카데미아 내에서 영어 코스를 어느 정도 수강하면 입학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주 아카데미아 21의 커머셜 쿠커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리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굳이 외곽 지역으로 가지 않고 도심 지역에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도전해보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호주 요리 유학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바로 저한테 카톡 주세요. 여러분들이 망설이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